자, 영국의 서섹스 쪽에서 유골이 하나 발견이 됐다, 그지? 와, 그런데 그게 대단한 거였을까? 대단한 거였지? 왜? 멸실환이기 때문에. 미싱 링크이기 때문에. 그럼 멸실환이라는 건 뭐다? 자, 여기 있는 것대로 뭐다? 이런 화석인 거야. 유인원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진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럼 과거에. 들어와. 과거에 그러면은 그런 멸실환들은 발견이 되었을까? 안 발견됐을까? 발견? 되었던 거지. 뭐가 있었어? 뭐 크로마뇽이라든지 또뭐 있었냐? 뭐 하여튼 서너 가지 화석들이 발견됐었지, 그지? 그런데 얘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사람들, 과학자들,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발견에 대해서. 오, 또이 멸실환이 발견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다들 대부분이 뭐야? 믿었지, 그지?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가짜였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지. 그래서 엄청난 사기였어. 근데 그거를 밝히는데 몇 년이나 걸렸지? 41년이나 걸렸어.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 필다운맨이라는 그 유골이 발견이 이제 역사적 의의로서 한두 가지 정도를 이제 갖는 거야. 자, 그런 거를 대략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야. 자, 이거는 일단은 내가 대충 정리한 걸 한번 볼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필다운맨이라는 것은 이건 뭐라고 그래? Paleo anthropological 하면은 뭐야? 이걸 뭐라고? Paleontology, paleontology 이러면은 고생물학이지? 그리고 anthropology 하면은 인류학이지? 그래서 이제 고생물 인류학의 관점에선 사기였던 거로 결론이 난 거였지. 그래서 이제 이뼈 조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 유물 유골로 이렇게 나타났던 건데 이전에 그 초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의심도 있었지. Authenticity? Authenticity? 진위. 진짜임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광범위하게 일단은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졌지. 그리고 그 거짓, 그 hoax, hoax, hoax 이 사기의 그 이제 그 거짓은 이제 이때 증명이 된 거야. 이때서야 비로소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한 40여 년 그 정도 아마 될 거야. 자, 그런 거였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국 사기로 발견됐는데 이제 최초 발견자는 얘다, 그지? 그래서 이제 미싱 링크인데 뭐랑 뭐를 연결해 주는 거야? 원숭이가 아니라 뭐야? 유인원과 인간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뭐야? 비전문가야? 전문가야?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지. 자, 그래서 이제 인간 그 두개골을 이 이제 무슨 자갈발 같은데 그런 데서 발견됐다는 거지. 그도이 필트다운은 그 뭐를 말하는 거지? 그 동네 이름인 거지, 그지? 그래서 지명 이 지명을 이렇게 저기 따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썼었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발견한 사람 맞나? 이게 뭐야? purportedly 하면은 이렇게 말해진다 이 말이야. 더 많은 이제 뼈 그리고 이렇게 유물 같은 거야. 거기서 더 많은 걸 발견했었다고는 말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은 인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유물 유골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가 포함됐냐면 이렇게 턱뼈도 있고 두개골 이 프래그먼트도 있고 또입 치아도 나왔고 그다음에 원시 도구들 나왔지. 이만큼이 나오니까 사실은 진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래서 이제 발견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발견해서 이제 진짜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재구성한 거야. 범죄 재구성처럼 이런 것들을 다시 구성해서 가정을 한 거야. 아, 이건 인간 조상의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나운스 발표도 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라틴어로 이렇게 썼어. 이러면 누구 이름을 땄어? 그 더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자, 그런데 상당한 뭐가 되었다? Controversy? 논쟁이 된 거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위조야. 53년에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위조로 노출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결국에는 이걸로 구성되었던 걸로 발견되었다. 판병 때 때린 거지. 변경을 한 거야. 맨더블이라는 것은 그 아래쪽 턱? 뭐 이렇게 턱이라고 생각하면 돼. 턱을 바꾸고 또 치아도 오랑우탄 걸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뭐랑 합쳤냐면은 이 주가 보면 이제 현대 인간이지. 현대 인간의 이 크라니엄도 이제 두개골의 일부분이야. 두개골은 네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 두개골이야. 자, 그래서 이만큼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위조한 걸로 결국은 판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였지. 자, 그럼 이제 필다운 이 맨의 그 호엑스 이게 무슨 뜻이지? 사기는 두 가지 이유로 뭐하다? prominent? 유명한, 저명한 이런 말인데 두 가지 이유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가치는 뭐다? 관심. 그때 이 인간 진화라는 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진 거야. 두 번째, 시간. 4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그 alleged initial delivery, discovery에서 Definite exposure에서 composite forgery로 되는 데까지. 이게 뭐야, 이거? 분명한 걸로 이제 노출 알려지는 거지. 합성된 위조다. 라고 알려지는데 40년이 가까이 걸렸다는 거지. 이제 알려지기에는 최초의 발견이라고 알려진 데부터.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가짜라고 판명돼 40년이 넘게 걸렸다. 이게 이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거야. 왜 인기가 있었냐면 이거는 멸신환이기 때문에 인간과 유인어를 연결해주는 그런 화석, 유물이었다, 유골이었다. 이것 때문에. 대충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문제들을 풀면서 제대로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봐. 자, 여기서부터 갈게. 자, 이제 사기 하나가, 이제, 유명한 사기 하나가, 이제 저 필트다운 맨이라는 거였다는 거지. 그거는 뭐래? 노란색에 보니까? 원시? 그지? 이거 뭐지? 원시 인류로 추정되는 이거 뭐라 하지? 인간과? 인류과? 뭐 이런 거죠. 이거 인류로 가정되느냐. 그런 이제 이건 뭐다? 유물, 유적, 유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 사기가 있었다 그랬어. 이게 몇 년이었지? 12년 발견됐고 누구? 자, 직업을 한번 봐보자. 전문가야, 아마추어야? 그렇지. 이건 둘다 있는 거야. 아마추어 고생물학자, Paleontologist도 있고 Professional Paleontologist도 있고. 자, 이 둘이 발견했어. 자, 사실 이 말을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봐. 사실을 왜 썼을까? 자, 발견은 됐는데 한꺼번에 된게 아니라 뭐라고? 사실 시간의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무슨 이건 뭐라고 그럴까? 뭐 자갈밭, 자갈 이런 저뭐 그렇게 많이 있는 이렇게 뭐 핏은 이제 구멍인데 뭐 그런 이렇게 홈 같은 자갈밭 이런 형태로 이제 그곳에서 발견됐고 이건 다 지명이다 그지? 이거를 파고 있는데 이런 두개골을 이제 발견한 거지. 그런데 뭐를 닮았어? 유인원의 것. 이 것은 that of. 이 that은 뭘 가리킬까? 요거로 가지. 유인원의 턱뼈를 닮은 그런 두개골. 그러면 어때? 인간의 얼굴에 유인원의 턱뼈가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인간 머리에 두개골에 유인원의 턱뼈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진화의 증거를 볼 수 있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멸실환에, 멸실환이라는 것은 이제 유인원과 인간이 연결해 주는 거라고 그랬지. 그런 거에 한 유물, 유골의 유물처럼 보였다. 그게 이제 진화의 단계고, 이제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이름은, 얘네들은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건 라틴어고 이 영어지, 이렇게 붙였다는 거지. 근데 그 발견은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름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 위치, 그 발견 위치에 따라서 이 필트다운 지역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 자, 그럼 이걸로 주제를 물었어. 자, 뭐라고 하면 될까? 발견, 그지?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돼. 자, 넘어가가지고. 자, 위에 패러그래프가 있네. 위에 패러그래프. 자, 요만큼 한번 정리해볼까? 요거 뭐라고 하면 될까? 요만큼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엄청난 반향. 열풍을 일으켰다 하는 거지. Sensation. Sensibility는 뭐지? 현명함. Sensitivity는 뭐지? 민감함. 그렇지. 단어를 바꾸면은 그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 단어를 엄청 많이 아는 게 필요하게끔 시험을 낼 거야. 자, 이거는 이제 현명함, 이치에 맞는 뭐 그런 거, 이거는 민감하고, 이게 이제 어떤 많은 반향, 뭐 이제 무리, 인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그래서 엄청난 그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다는 거지. 즉각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네. 뭐, 뭐에 딱 맞아 떨어져? 이 미싱 링크의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인간하고 유연이 섞여 있던 거야. 이런 저런 뭐 이렇게 우리 고귀한 그런 이마라고 그 브라우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턱은 원시인의 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습과 원시인의 모습. 그래서 정말 대단했다는 거지. 거기다 플러스로 뭐였어? 이 말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브리티시가 뭐가 중요해? 한국이면 안 되나? 발견된 장소가 어디였지? 영국이었지. 영국에서 영국인이 발견되면 믿을 수 있나? 영국에서 독일인이 발견되거나 영국에서 뭐 미국인이 발견되면 이거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이 발견한 과학자들이 다 영국 사람이지 아마? 그러니까 영국인이니까 더욱더 자기네들 거를 만들려고 이제 난리가 났겠지. 자, 그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으로 출발한다. 자, 왜 하지만일까 생각해보고 말해볼까? 반응이 두 개로 나온다. 그렇지. 여기까지는 열광이지. 그런데 반응이 어땠어? 그지? 만약에 이걸 집어넣으시오 하면은 집어넣을 수 있겠지? 집어넣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면요. 그래서 그 반응은 이제 섞였다는 거지. 자, 전체적으로는 어때? 열광하네. 이 브리티시 애들이 열광하는 거야. 하지만 이놈들은 어떻게 써? 자기 나라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네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 저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Doubtful, Skeptical, Suspicious, 이거 의심하는 거. 자, 그렇게 하겠지. 그 기원에 대해서. 자, 또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써? 반대해도 했네, 그지? 신뢰성이라는 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Reliability도 있고. 어떻게 반응했지? Vociferously, 이렇게 하면은 시끄럽게, 막 엄청 시끄럽게 반응을 했어, 반대를 했어. 이거는 무슨 뜻이지? 주장하다, 의견을 가지다, 주장하다. 자, 반대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자, 근거를 뭐야?
얘랑 얘랑 원래 어떻게 돼야지 반대를 못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 안에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고 인갈이 들어있고 유니언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반대자들은 이 두 개가 뭐다? 분명히 다른 동물한테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까지겠네? 자, 여기는 이제 the fact that 해서 이렇게 동격이 생략이 됐겠지, 접속사. 이런 사실. 그러니까 얘가 주어니까 이제 이게 was 써야겠지. 자, 또 어떤 사실이야? 같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같이 발견됐다는 것은 뭐다? 우연. 우연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같이 발견된 거는 멸실환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던 게 우연석이네. 그 같은 곳에서 저게 딱 배치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멸실환이라고 믿어질 수 있는 증거야, 아니야? 그럼 따로 있어야지 믿어지나? 같이 있어야지 증거가 되는 거야. 떨어져 있어야지 증거가 되는 거야. 같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같이 있는 거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반대한 이유가 뭐다? 그냥 뭐일 뿐이다. 그냥 우연일 뿐이다. 우연히 같이 있을 수도 있지. 뭐가 그게 진짜냐. 이렇게 말한 거야. 배치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심이 되었던 거야. 주로 이제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다른 동물들 거다. 그냥 같이 발견된 거는 진짜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fter all이 들어가네. 자, 이게 왜 여기에 이 말이 들어갈까 생각해보자 또. 뭘까? After all 이란 말은 뭐지? 결국에는 이런 말이지. 그냥 결론적으로는 우찌우찌 됐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지. 지금까지는 뭐야? 계속 반대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 제기됐다는 말인데 이 뒤에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야? 사실이 인정받았다는 거야? 반대받았다는 거야? 인정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after all이 들어가는 거야. 결국에는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들을 믿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는 못 믿었다, 여기는 믿었다 이렇게 되지. 계속 못 믿었다, 믿었다, 못 믿었다, 믿었다, 반대했다, 뭐 했다 이렇게 반전이 되지. 그래서 결국은 이네 둘도 뭐가 없다. 돈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돈 바랬다면 이건 진짜 돈 바란 사기일 수도 있지만은 돈 바라고 안 하고 순수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이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또 똑같은 흐름으로 가야겠지. 또 뭐가 있었어? 유럽에서 유럽 것들이 이렇게 발견된 것들이 있어 왔었다는 거지. 현재 완료로 쓰면 안 되겠지? 과거 완료로. 과거에부터 과거까지 있어 왔다는 거지. 뭐와 관련된 거? 이제 현대 인간의 이 멸실환. 이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다. 있어 왔는데 얘가 또 필다운맨이 또 생겼으니까 이것도 그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 발견된 그런 멸실환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한 세네 종류가 나오지?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이런 거의 존재는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믿어졌다. 이거를 놀랍지도 않은 거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놀랍지도 않은 거였다는 거지. 여기다가 other 이렇게 써도 되나? 또 다른 멸실환. 다른 멸실환. 얘 다음에는 복수를 써야 돼. 물론 단수를 쓸 수도 있어. 복수가 안 되는 거는 단수를 쓸 수 있는데 복수되는 셀 수 있는 건 얘는 다 무조건 복수야. 반면에 another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를 써야 돼. 아, 무조건 단수를 써야 돼. 복수는 안 되고.
자, 그런 차이가 있어. 만약에 이게 the other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요거 대신에? 이건 안 되는 거지. 이 더라는 말이 붙은 것은 꼭 정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나 정해놓은 거에 마지막일 때만 쓰는 거야. 지금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그지? 여태까지 뭐 딱 정해놓은 두 개, 세 개 중에 뭐 마지막 세 번째고 마지막 두 개고 마지막 열 개고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더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직 another 밖에. 만약에 여기 s가 붙었다? 그러면은 답은 other가 돼야 되는 거지. another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됐어. 자, 또 저기 하지만이 또 나가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무슨 내용이겠다. 또 반대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일부 조사가들은 자, 이거 의심을 했네. 자, 그 기원에 대해서.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막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의심을 표현했다, 지속했다 이 말이지. 자, 저거 두 개 중에서 뭘 쓸까? 둘 다 될까? 둘 다 안 될까? 하나만 될까? 아는 사람. 자, 오빠는 저런 식으로 나올 거야, 시험에서. 저렇게 착착착착착 한 10개쯤 밑줄 친다? 그럼 다음 중에서 맞는 것만 짝지어진 것은? 틀린 걸로만 짝지어진 것은? 요렇게 나와. 다 외울 거야? 현재 문사만 되나? 자, 이것만 된대. 이유는? 분사구문이라서? 그러니까 저게 분사구문이 되면은 왜 분사구문이 돼야 되는지를 말을 해야지. 익스프레스 지속하는 거니까 지속당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인베스티게이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얘는 뭘로도 볼 수 있고 뭘로도 볼 수 있냐? 지금 말한 대로 뭐 과거 분사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뭘로도 볼 수 있어. 과거 동사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럼 계속 했다 이러면 어때? 계속 된 이라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그럼 또 되나? 이야, 이거 시험 볼 적에 좀 골치 아프겠다. 아는 사람 없어 하나도? 동사가 앞에 있으면 뒤엔 동사 못 써? 접속사가, 그렇지. 접속사가 뭐? 어? 자, 영어에서 원칙이 있어. 어떤 원칙이 있다? 이런 등위 접속사가 있단 말이야. 자, 뭐 더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 시험에 나온 건 이거 네 개야. 이게 딱 보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이 앞에 똑같은 걸 연결한 뭐 한 개든 두 개든 그 마지막에 이게 꼭 있어야 돼. 여기에다가 정동사를 썼으면 하나를 썼으면 여기도 꼭 정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ing 썼으면 여기도 준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명사 썼으면 여기에 명사 써야 되는 거고 여기 주어동사 썼으면 여기도 주어동사 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최소한 한 개씩은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게 없으면 못 써. 자, 그럼 가보자. 이런 게 있어. 주어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갔어. 자, 접속사가 쓰여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이건 맞는 걸까 틀렸을까? 이거 말하는 건 등위 접속사를 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냥 접속사 아니라. 그냥 접속사는 우리가 말하는 주어 동사 앞에 쓰는 접속사고 얘네들은 아무 거 앞에나 아무 거나 다 연결해 주는 거야. 단어, 구, 절 다. 자, 여기서 혹시 써야 될 거 있어 없어? 똑같은 거 안 보여? 그렇지. 이거 정동사 보이잖아. 그러면은 정동사 있으니까 어디다가 뭘 써?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또 가볼게. 주어 동사 to ing to ing 이렇게 갔어.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맞을까? 뭐가 보여? 그렇지. 얘 보이고 얘 보이지? 그럼 여기다가 접속사를 써야 되는 거야. 등위 접속사를.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ing to 명사 이렇게 썼어. 얘는 어때?
얘는 어때? 쓸 데가 없지. 여기다가 내가 쓰면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영어에는 그 원칙이 아주 정확해. 자, 이제 저기로 가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기다 응용을 해봐. 여기에 어느 게 맞을까? 왜 그럴까?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여기도 동사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동사가 될지 정동사가 될지 준동사가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거분사는 일단 내용을 떠나서 과거분사는 이게 과거분사야. 과거분사는 쓸 수 있나 없나? 접속사가 없어 있어. 등위 접속사가 없지? 그러면은 주어, 정동사, 과거분사면 준동사니까 여기에 접속사 없으니까 쓸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준동사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따져보는 거야. 하나는 뭐? 과거분사인 준동사와 또 하나인 뭐? 현재분사인 준동사지. 뜻은 얘는 하고 있는, 하게 해주는. 얘는 하게 된, 해버린. 필요한 건 찍어도 돼. 자, 다시. 얘는 과거분사니까 해버린, 하게 된.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하게 된, 계속해버린. 이거는 하고 있는, 계속하게 해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럴 때 ing 들 그럼 지금 상황에는 뭐가 어울려? ing. 근데 ing가 어울리는지를 어떻게 판단해? 주어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하면은 틀려. 주어가 뭐겠어? 이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continue의 주어를 뭘로 생각하고 안 썼겠어? 그렇지, 얘겠지?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하는 거, 하고 있는 거겠지? 이거 하는 것을, 목적어가 있잖아 또.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능동이니까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또 두 번째. 자,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and 이렇게 써놓는 거야. 바꾸는 거야, 시험에선. 자, 그냥 멍청하게 외워가지고 저기 푸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래 딱 보면 그런 것보다는 저렇게 원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물어서 막 바꿔.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할 줄 알아요. 자, 저기다 엔드를 교묘하게 써놓는 거야. 아, 이게 엔드를 썼네. 뭐가 다르네. 이거를 사람이 못 느껴. 자, 저러면 답이 continuing 될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왜 안 돼? 완료구문이니까 remained랑 같은 형태 던져봐요. 그렇지. 이걸 ing를 했는데 ing가 앞에 없잖아. 현재분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얘를 쓸 수 없잖아. 그럼 답이 얘는 될 수 있나? 얘는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병렬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돼. 이 콤마가 엔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콤마를 쓰는 거는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 뭐 A, B, C, D 이렇게는 쓸 수 있는데 이 콤마 마지막에 이제 수능에서는 학교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시험 내지는 않아. 여기에 꼭 마지막에는 병렬 마지막에는 이거를 꼭 써줘. 병렬 등위 접속사 꼭 써줘. 그래서 여기에 콤마가 있든 없든 있어도 없어도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 병렬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쳐. 그래서 엔드가 없을 때는 정동사 준동사니까 준동사를 쓰고 병렬 엔드가 있을 때는 병렬이니까 정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갔다 와. 자, 20초 있다 하자. 문 열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물 있어. 아까 그 파일 보내주신 게 안 열렸었는데 혹시 다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는데 안 돼? 네. 알았어. 너는 열렸어? 저 안 열어봤는데. 뭐지? 사고를 하려고. 평소에 8시 15분까지였어요? 15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도착하면 1, 2분 있다가 하면은 아,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왜 컵 없나? 그 물 떠오지. 아, 그 아까 야, 컵이 아니라. 그거밖에 없구나. 자,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올 텐데. 자, 의심하고 계속 또 의심을 했네. 이런 뎃은 무슨 뎃이라고 그러지? 접속사 뎃이지, 그지? 접속사 뎃. 그런데 뜻이 이거 이거 라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뭐뭐뭐라는 뭐 의심, 뭐뭐뭐라는 소문 이렇게 될 때는 이걸 동격 접속사 뎃 이렇게 얘기해. 동격 접속사 뎃.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은 종에서 왔다 라고 의심을 했대. 의심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기의 범죄자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네. 자, 어떻게 해결을 했대? 다른 장소에 심었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거에서 이제 두 번째 그 범죄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턱하고 두개골을 근처에, 너무 멀리 하면 안 되겠지? 다른 장소에다가 이렇게 심었대. 그래서 투가 발견됐다는 거지? 이런 보도가 뭐를 어떻게 한 거야? 저 the skeptics 의심을 뒤집었다는 거지. 바꿨다는 거야. 자, 그들의 논리는 이거 이거라는 것이었다야. 자, 이 뎃은 또 무슨 뎃이라고 그래? 이건 명사절 접속사 뎃. 뜻이 뭐라는 것 또는 뭐라고 이렇게 되면서 완벽하고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거야. 뜻이 뭐라는 것 뭐라고 되고 뒤에가 완벽하고 앞에 선행사 없을 때 쓰는 거고, 이런 동격 접속사 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사는 없고 완벽하지. 근데 얘는 뭐뭐라는 이렇게 돼서 조금 달라. 자, 그들의 논리는 바로 이겠네. 이 뭐지? 그들 논리 뭐야?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지? 뭐는 뭔데 뭐는 뭐다 라고 돼 있어. 자, 이거 해볼 사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지? 그럴듯한, 믿을만한. 그래서 뭐야? 장소에, 그 장소가 우연히, 그렇게 한번 우연히 일치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번은 그럴듯한 건 아니다. 왜 남자, 여자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해?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인연이지 않을까요? 세 번 만나면 운명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번이 어떻게 겹치느냐. 그러니까 이건 진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did not으로 바꾼다. 자, did not은 되는가 안 되는가? 저 왜 안 돼?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was니까 저것도 were not plausible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did not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견 후에 대부분 의심자들은, 이게 복수면 most도 복수가 돼. 이게 복수면 뒤에 게 복수는 복수고, 그래서 were 있으니까 was 안 쓰고 이제 만족한 거야. 또한 아주 유명한 이 과학자 이놈이 자기 역할을 했어 못했어? 못했지. 자, 어떻게 못했어? 첫 번째 뭘 못했어? 실험을 하지 못한 거야. 실패하다도 되지만 하지 못하다 하면 돼. fail 동사하면 이걸 못하다. 무슨 실험? 해야 하는 실험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관계대명사 되시지? 이렇게 선행사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end가 나오니까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야. 시험엔 여기다 밑줄 쳐가지고 이제 맞냐 틀리냐 묻겠지. 자, 저 자리에 뭐가 와야 될까? 형태가. 동사 형태인 줄 알겠지? 자, 저 자리에는 무슨 형태가 올까? 저거 과거일까? 과거 완료일까?
뭐랑 병렬이겠어? 자, 이걸 만약에 과거 완료라고 보면 어떻게 돼? 그들이 해야 했고 방해했어야 하는 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말이 되나? 안 되네. 그럼 이번에는 뭐랑 병렬로 가봐? should랑 오면 이 동사 원형이 와야지. 뭐랑 병렬이 와야지 해석이 돼, 뜻이. 얘랑 맞지? 얘네들은 실험을 안 했다, 접근을 방해했다.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정동사 과거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는 거야. 조동사 have pp. 요건 좀 이따가 다시 보고. 다른 과학자들이 접근을 방해했던 거야, 화석에. 아, 테스트에서 오지 마. 이거 확실해, 이렇게.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이 이렇게 믿었네. 이것도 접속사겠지, 뭐뭐라는 것을. 이거에, 뭐라고 믿었어? 이거 발견한 사람들과 이 과학자들은 다 몽땅 뭐 어떤 놈들이었다? 한패거리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한패거리였다를 어떻게 표현했어? 이렇게 표현했지. 자, 여기다가 maybe 이렇게 했으면은, maybe는 띄었으면 동사고 붙였으면 부사가 돼. 붙였으면 아마도고 maybe 띄우고 be는 아마 뭐일지도 모른다. 저기다가 저렇게 쓰면 되나 안 되나? 왜 안 돼? 그렇지. 현재가 되는 거지. 이거는 과거 얘기잖아. 공모자 일지가 아니라 였을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어떻게 쓰면 과거형이 되지? 그렇지. FPP. 조동사 FPP는 뜻 다 알고 있나?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조동사 FPP 시험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도 다 외워두라이. 자, 이거. 자, 자, 여기다가 believe라는 말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예로 하면은 믿었어야 됐다지. 믿지 말았어야 됐다. 믿었을지도 모른다. 믿었으면 틀림없다. 믿지 않았으면 틀림없다. 믿었을 리가 없다.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는 좀 헷갈리지? 나도 맨날 헷갈려. 믿지 않았으면 틀림없다와 믿었을 리가 없다.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아는 사람? 믿지 않았으면 틀림없다. 믿었을 리가 없다. 아무튼 좀 비슷한데 좀 달라. 다르면서도 비슷하게 쓸 수도 있고. 아무튼 자, 이런 부분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 그래서 공모 했을지도 모른다. 했어야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구조야. 자, 그래서 이만큼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은 어떤 내용이야? 반전 접속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쭉 가는 거야. 와, 그지? 40년 동안 쭉 가는 거야. 이거는 이거 뭐 왜 수동태 쓰냐? 이거 대속특필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게 뭐야? 피처가 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어디에다가 싫다. 능동형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명세는 실려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 거야. 여기에 실려졌다. 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특징이 있다, 뭐 어디에 출연하다, 이렇게 기사가 실리다, 싫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뜻이 있어. 뭐 이런 데들 이렇게 실렸네.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때까지, 자, 이때까지 물론 뭐도 있긴 있었어. 반대도 있긴 있었다는 거지. 뭐라고 주장한? 두개골은 인간이고 턱뼈는 유인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런 과학적 비판 세력들의 이제 반대도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50년대가 됐어. 자, 우리는 전쟁 났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얘의 이제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네. 의심을 받았지, 그지? 이렇게 의심받는 데는 뭐가 발달한 것이 원인이 됐을까? 이제 과학이 좀 발달한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겠지. 뭐 탄소, 동위원소든 뭐 이런 등등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결론 됐다? 다는 아니더라도 그 화석의 대부분 모든 것들 거의 전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됐다? 심어졌었다. 이렇게 수동태에다가 헤드를 써야겠지? 옛날 얘기니까. 여기에 심어졌다. 요즘에. 현대. 그리고 요게 또 대신 나오는데 요게 또 왜 엔드가 나왔나 생각해봐. 자, 저 엔드는 왜 나왔다? 또 이제 뭘 연결해 주려고 나온 거야. 뭐랑 뭐. 이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라는 것을 라고 결론 냈다. 이렇게지. 둘 다 접속사 대시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의 아이템은 또 조작도 되었었다. 여기도 이제 헤드 있어야지. 조작도 되었었다. 라고 결론을 낸 거야. 저기 다 해브 피해자 이게. 그 무엇이 피가 뭘 피했으면 틀린가요? 저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요 자리 빼고 뭘 쓸까? 워야 워지야? 워 써야겠네. 자, 워 쓰면 괜찮을까? 또 두 번째 여기도 요거 빼고 워지? 워 쓰면 틀릴까? 이렇게 써도 돼. 왜냐면 과거 얘기니까. 자, 그런데 보통은 쓸 적에 이렇게 과거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뭐 대과거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헤드 PP로 쓰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적. 어떤 때 이렇게 쓰냐면 만약에 이걸 분리해. 분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several sources conclude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고 all if not all of the fossils have been planted in the pit in modern times an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갔어. 문장을 분리를 시키면은 꼭 헤드 PP를 안 써. 그런데 지금은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두세 개가 들어가 있지. 그럴 때는 먼저 일어난 것들과 그 뒤에 일어난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써주는 게 영어의 어떤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거는 초등학생이 쓰는 영어. 미국의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쓰는 영어고 그래도 중학교 이상 되면은 여기에 헤드 PP를 쓴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돼.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저런 헤드 PP를 쓴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겠지.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 이해는 되고 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좀 정상적인 글은 아니니까. 아,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이런 뭐 과학 디텍티브를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 여기에 이제 단어를 알아둬야 되겠지? 어떻게 했다? discredit 했다 이런 거를 뭐 했다? 그렇지. 얘 신뢰성을 저버렸다. 떨어뜨렸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이것도 접속사겠지. 자, 그래서 이 두개골은 영국 여자 거고 그리고 턱은 아시아 오랑우탄이네.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완전 조작된 거지? 그렇지. 자, 여기도 엔드를 썼어. 이유가 뭘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자, 뭐랑 똑같아? 빌론과 뭐? 자, 뭐랑 뭘까? 자, 요거는 생략된 거를 찾아야지 알 수 있어, 정확한 거.
어디에 뭐가 생략되는지 먼저 찾아봐. 그렇지, the job belong to. 여기 belong이 생략됐잖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and는 뭐랑 뭐랑 연결하는 거다?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야. 생략이 되는 거는 있다 붙여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얘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잠깐 또 하나 볼 게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났어. 이건 절은 몇 개냐? 문장은 몇 개야? 문장은 하나지? 자, 그러면은 절은 몇 개지? 세 개지? 그래서 절은 세 개야. 자, 그러면은 절이 세 개면은 뭐가 꼭 들어가야 되겠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접속사는 총 몇 개가 있어야지 막아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접속사라는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접속사도 들어가고 의문사도 들어가고 관계대명사도 들어가고 관계부사도 들어가고 복합관계대명사도 들어가고 복합관계부사도 들어가는 거야. 이 모든 걸 합친 개수가 절 개수보다 하나가 적게 있는 문장만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 요 원칙을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까 병렬과 이 접속사 개수, 절의 개수 이 두 개를 알아야지만이 이건 현재 분사일지 과거 분사일지 정동사일지 준동사일지 이걸 판단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봐봐. 절이 세 개야, 그지? 얘는 이랬다. 또 이거는 이랬다. 이거는 이랬다. 절 세 개. 접속사가 몇 개인가 봐봐. 두 개 있지? 그렇지. 하나, 두 개 있어. 근데 조심할 건. 자, 또 and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 and 있는 거 보자. 여기 and 있나 봐봐. 왜 안 보여 이렇게 and 보인 게. 없지? 여기서 보이는 문장 중에 and 있는 문장 하나만 찾아봐. 아, 여기 있다. 어디야? 자, 이만큼 봐보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봐봐. 자, 이건 절이 몇 개고 접속사가 몇 개인가 따져봐. 절 몇 개야? 절 세 개 보이나? 자, 주어, 동사. 또 어딨어? 자, 이거 1번 이렇게 할게. 또 1번 했고. 그 두 번째 어디로 출발해? 여기에다가 이게 만약에 정동사라면은 뭐가 있어야 되지? 주어가 있어야겠지?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는 거는 절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건 아니고. 또 여기 있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절이 두 개밖에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관계사 접속사 연결사 관계사 접속사 의문사 이런 거 다 찾아봐. 몇 개야? 몇 개가 보입니까? 몇 개 보여? 한 개? 두 개 보이지? 그럼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지, 그지? 그래서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이런 거는 접속사 개수로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뭔가 봐봐. 뒤에 뭐가 나왔어? 얘는 뭐가 나왔지? 절이 나왔지? 생략돼도 얘는 절이 아니지? 그래서 얘 다음에 이게 절이 나올 때만 얘는 개수를 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딱 맞아떨어져. 자, 그거를 조심해서 알아두면 돼. 이런 모든 개수를 다 둬야 돼. 요 등위 접속사 병렬, 등위 병렬 접속사만 절이 나올 때만 개수를 치는 거야. 근데 사실 보면은 다 보면 뭐야? 접속사 다음에도 절, 의문사 다음에도 절, 관계사 다음에도 절, 복합관계사 다음에도 절이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절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위 접속사도 절 나올 때만 개수를 치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개수를 안 치니까 절 두 개,
접속사 한 개.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문장을. 자, 그럼 그 원칙대로 봤을 때 여기도 답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봐. 뭐가 돼야 될까? ing가 들어가야 돼. 왜? 이건 등위 접속사의 문제잖아. 뭐야? 정동사의 지금 과거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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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뭐 이렇게 과거분사를 이렇게 치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동사가 하나가 왔지. 그럼 여기다가도 정동사를 쓰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동사가 안 되겠지. 그럼 과거 정동사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과거분사는 되나? 과거분사 준동사는 돼? 접속사 없으니까? 되지. 그럼 과거분사도 되고 현재분사도 되는 거야. 내용상 뭐겠어? 얘 주어가? 제 주어는 누굴까? 이 사람이 글을 쓸 때 누구를 주어로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자, 문장에 주어가 주어일 수 있으니까 얘를 넣어보는 거야. 발견된 조각들은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끌어졌다.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괜찮나 안 괜찮나? 뭐 거짓으로 이끌어졌다 이런 식으로 뭐 falsehood 뭐 falsity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이어졌다 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people이라는 걸 달았잖아. 그리고 이렇게 안 썼지. 그러면은 뭐를 이렇게 쓰니까 앞에는 당연히 목적어 있는 건 무조건 능동이거든. 그럼 뭐를 이끌었다, 이쪽으로 있게, 믿게 이끌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주어가 아니라 뭐가 주어일까? 아, 얘가 주어 해도 되겠구나. 그럼 발견된 것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믿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주어네. 그러니까 목적어 있고 능동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것도 똑같지? 여기다가 만약에 and란 말 썼어. 그럼 뭐겠어 답은? 여기 정동사 썼으니까 여기도 led라는 정동사 쓰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잠깐 보면 이제 53년에는 뭐 추가적으로 증명을 했네. 모든 것은 뭐다? 가짜였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것들은 사실은 다 조작되었다는 말이지. 이거는 뭐지? 얼룩지게 만들었고, 이거는 뭐 좀 부서뜨렸고,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파일을. 막 다듬었다 그래. 그 정도 좋겠다. 다듬고 막 위조를 했다는 거지. 야, 현명하게. 사람들이 처음에 믿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뭐라고? 이것은 진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가? 더 있나 뒤에?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사기극이든 뭐든 간에 이거 끝은 났는데 이제 여전히 질문은 남았다는 거지. 뭐 이제 누가 했느냐? 비록 자, 이제는 현재 완료가 이제 드디어 등장해. 현재까지 얘기인 거지. 비록 지금까지 100년이나 지났지만 그 발견된 이후로 이제 현재 완료써야겠지.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거지. 확신함이 없다는 거지. 누가 이런 것들을 사기를 했었는지. 자, 이런 내용이었어. 자, 이 정도 보고